아, 뭔 일이 있었냐면요. 한 번은 그 이제 삼성동에 있을 때예요. 자기 간에는 건물도 많고 돈이 좀 있는 분이었어서 사업하시는 분인데 건물 하나 가지고 법정 싸움이 돼서 오신 거예요. 뭐 변호사도 선임했을 거고. 법적 싸움이 돼서 저한테 어떻게 인맥으로 오셨나요? 저는 그때마다 일반인을 별로 안 봤어요. 거의 사업하고 기업인들만 봤으니까. 그래서 미리 예약을 해서 보러 오셨는데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몇날 며칠에 제가 법정 싸움을 돼서 그날 법정에 나가는데 제가 이기겠죠? 그래서 말씀하시길래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 날짜를 딱 보니까 아니야. 그날은 본인한테 지는 날이에요. 그래서 쉽지 않을 건데 연기가 되지 연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 날이 안 좋아서 연기를 했으면 좋겠고 아니면 그날은 당신한테는 지는 날입니다라고 했더니 팍 성질 내면서 99% 98% 이겼는데 당신 뭐잘 보는 줄 알았더니 이거 완전히 뭐 아니야 마발이야 막 이러길래 제가 처음으로 손님한테 화를 냈어요. 여기다 보채를 딱 놨는데 보채를 탁 던졌어요 손님한테 갖고 가. 그러니까. 그 돈이 떨어지니까 막 돈을 주는 거예요. 돈을 주고 막 나가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네가 이기고 와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실려서 너가 이기면 다시 와. 내가 점을 안볼 테니까 너가 이기면 와 그랬는데 이제 저는 이제 잊어버렸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잊어버렸는데 한달 정도 됐는데 그분을 소개시킨 지인이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사실은 이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어서 뭔데 그랬더니 그분이 진짜 졌대요. 져가지고 그분이 저한테 오고 싶은데 무서워서 못 오는 거야. 제가 성질을 내가지고 막 당장 꺼지라고 나가라고. 그리고 네가 이기면 나한테 찾아와. 내가 점사를 안볼 테니까. 손을 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그분이 졌대요. 무조건 99%가 이기는 게임인데 졌대요. 근데 그분이 우리 집에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거야. 그래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 저한테 지인을 통해서 왔지만 그때는 너무 늦었죠.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일을 시킬 때요. 제가 항상 가끔씩 저희 저 손님들한테 얘기하는 게 있어요. 공부도 때가 있잖아요. 때. 만약에 중학교 때는 중학교 공부를 해야 되고 고등학교는 고등학교 공부를 해야 되고 대학교 때는 대학교 공부를 해야 되는데 대학교 공부해야 되는데 초등학교 공부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듯이 이 삼재나 아홉수나 대수대명 칠 때도 그래요. 때가 있단 말이에요. 무조건 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 때가 지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슬에도 효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에 맞춰서 일을 하시는 분이 덕을 많이 보죠.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이 무조건 와서 선생님 뭐 손님들한테 뭐 일해라 뭐 해라 뭐 이라는 게 아니고 물론 사심이 들어가는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볼땐 선생님들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안 좋은 건 막아야 되고 좋은 건 받아들여야 되고 또 운이 왔을 때 선왕의 문도 열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건 일반인들이 모르시지만 선생님들이 제가 볼땐 상담하실 때 선생님들이 사심 없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신다고 저는 봅니다.